자, 한자익히기 다음은 꿀밀입니다. 그래, 벌에서 나오는 그 꿀밀 강의를 들으니까 여기 이제 편안할 밀이 있다 합니다. 편안할 밀. 그래, 이것이 음에 영향을 미치고 벌레를 나타내는 요 벌레 회 또는 뭐 벌레충이 들어가서 그래서 꿀밀이 되었다 합니다. 꿀밀. 자, 그래서 이거 달콤하다 이런 데잘 비유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낱말 보니까 밀월이 있네요. 밀월. 그래, 이것은 영어의 허니문을 의역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그래, 꿀처럼 달콤한 달이라는 뜻으로 결혼 직후의 절붙고 행복한 시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친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래 나와 있네요. 그래, 뭐 정치에서 여야가 지금은 밀월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밀감에도 들어가네요. 밀감. 자, 요것은 이제 감자나무감이라고 한답니다. 또는 그러게 이제 고구마 감자 할때그 감자가 아니고 귤의 한 종류 할때 그때 이제 그래 감자나무감 그래서 밀감에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밀랍에도 들어가는데 이 랍자가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사전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밀랍. 꿀찍기를 끓여 만든 물질. 꿀벌이 집을 짓는데 밑자리로 삼는 벌개로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밀랍. 자, 그리고 꿀밀이 들어가는 사자성어가 한게 있겠습니다. 입에는 꿀, 배에는 칼 이런 뜻인데 그래. 입으로는 아주 달콤한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구밀.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래 배보 그래 칼을 품고 있겠습니다. 칼금. 그래서 이제 구밀복금. 그래, 구밀복금 사자성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체 하나 속으로는 미워하거나 해칠 생각이 있음을 비유한 말. 이게 이제 구밀복금, 배복, 칼금. 자, 그리고 이제 꿀밀과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이제 빽빽할 밀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안할 밀이 음에 영향을 미치고 산에 있어서 그래 산속에 뭐 숲이라든지 빽빽하다 해서 빽빽할 밀. 그래서 밀림, 뭐 밀집 지대. 참고로 이제 벌은 벌봉자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 벌떼처럼 일어나다. 농민 봉기, 봉기 할 때. 그리고 이제 거기 요 빽빽할 밀이 들어가는 사람 이름은 이밀이 있다 합니다. 이밀. 그래, 사람 이름인데 이 이밀이 쓴 진정표가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진정표. 그래, 베풀진. 그다음에 뜻정. 진정표, 이밀의 진정표. 그래, 여기 해설에 보면은, 그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다른데 개가 하셔가지고, 이제 밀은, 그래, 조모한테서, 그래, 부양을 받았다 할 때, 그래, 밀, 견, 양, 그래, 기를 양, 양, 조모. 그래, 조모, 이렇게 할 때, 조모할 때, 요때는 이제, 요 볼견자가, 그래, 피동을 나타낸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 뭐랄까, 이밀이 조모한테서, 할머니한테서, 그래, 그래, 부양을 받았다. 볼견자는 뭐뭐 당하다. 이렇게 해서 수동, 그래, 피동태를 나타내는 말 되겠습니다. 자, 잘했습니다.